사료실에서 의문의 테이프 한 권 발견된다. 오래된 테이프 속엔 미방영된 데뷔전 빅뱅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. 5월로 접어든 첫날, 갑작스레 평가 모임을 소집한 양현석 대표. 뭔가 탄탁치 않은 표정이다. 나 지난주에 영상을 다 봤던 니네가 해준 거,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, 영배하고 채윤이는 연습한 시간이 거의 비슷하지 않냐? 세윤이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해. 흥분 많이 들었어. 그래도 영배가 노래를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, 그지? 감사합니다. 노래도 많이 들었어. 힐링은 아주 좋아. 어떻게 된 거냐, 영배야? 어? 잘해야지. 영배를 향한 양현석 대표의 일침. 세윤의 현울림이 빨라진다.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? 저만의 느낌이 더 많이 충분해. 네. 내가 보기엔 너만의 느낌 충분해. 뭐가 안 되냐면 흥이 많이 떨어져. 아주 큰일이야. 그리고 너 요건이지? 내가 보기엔 너의 문제점은 일단 너는 기본이 안 돼서 너의 깜맨 놈 젖어서 왔거든. 여기 올 때 기본이 없어. 지금 너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 영배처럼 된다. 영배처럼 된다. 영배처럼 된다. 그렇게 영배는 6년간의 긴 연습 생활을 끝으로 아쉽게 T4에서 탈락하게 되었다. 그렇게 영배가 떠나고 남겨진 5명의 멤버들. T4 데뷔 최종 평가를 앞두고 맹연습 중이다. 오랜만이다. 양현석 대표의 등장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멤버들. 오늘 내가 뭐 너희를 혼내려거나 화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명이 떨어질지 아니면 네 명이 다 떨어질지 너희랑 평생 얼굴은 볼 수 있지만 흥이 없으면 일은 같이 할 수 없어. 비정하고 단호한 말이기에 애써 굳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양현석 대표. 그때 멤버들을 살피는 유정이 심상치 않다. 지금이 기회인가?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. 아까 유정이 봤어요? 혐오 같은 기집. 멤버들의 흥이 만족스러운 양현석 대표. 그때 그의 눈에 멀뚱히 서서 웃고만 있는 지용이 들어온다. 지용아, 6년에서 집에 갈래? 그렇게 지용이는 6년간의 긴 연습 생활을 끝으로 아쉽게 T4에서 탈락. 잘 가, 지용아. 데뷔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T4 멤버들. 그런데 아침부터 소란스럽다. 탬버린 꽉 잡고 쭉 펴. 그렇게 하면 100번을 해도 짤랑거리는 느낌이 없다니까. 멤버들이 탬버린 안부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탓이다. 탬버린 느낌이 없잖아. 너희들끼리 맞춰놨어야 될 거 아니야. 답답한 마음에 세윤의 신경이 날카롭다. 그냥 손으로 하나 나가서 하면 좋겠다. 보다 못한 세윤 1대1 레슨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까비 상에 차지 않는 세윤. 머리 잡고 유정이 해봐. 안되지. 너 지금 입으로 흐르는 소리잖아. 흥은 코로 나는 소리야. 흥이요? 흥이요? 해봐. 흥이요? 그렇지, 훨씬 낫잖아. 흥흥흥흥흥. 어디가? 그때 비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형탁. 그런데 뭐야? 또 뭐야 뭐야? 아 그만 빠지 노래 그만 좀. 엄양뼈집배. 그거를 누가 알아? 어? 내가 안타까워 그러는 거야. 다시 알아보고 싶어. 나랑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? 우린 흥이 없으면 끝이야. 흥이 없으면 끝이야. 흥이 없으면 끝이라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멤버들.
도와줄게. 목숨과도 같은 흥을 위해 다시 힘을 내어보는 T4 멤버들. 그래, 살릴 거야. 우리들의 미치도록 아름다운 흥을 세상에 나가 보여줄 때다. 바로 이 골든 템플에서. 이렇게 어렵게 결성된 T4. 그들의 무대가 12월 15일 공개됩니다.